제가 마무리 질문을 좀 하면서 간단히 좀 마치려고 합니다. 저희 형식 씨 이번에 저스틴이 사실 뭐 기사를 꿈꾸는 소년이라는 캐릭터잖아요. 형식 씨도 지금 가수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릴 때 좀 꿈이 따로 있으셨는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. 어릴 때부터 굉장히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랬지만 사실 가수가 꿈이다라고는 이렇게 어릴 때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랬던 건데 중학교 때 밴드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꿈을 키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꿈에 대한 목표를 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국의 아이들의 박형식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저스틴 더빙까지 할 수 있는 영광까지 거머쥘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. 네, 그럼 형식 씨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인사말 하시면서 좀 이런 영화 좀 이런 분들께 좀 추천을 한다 이런 내용까지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까지 부탁드릴게요. 글쎄요, 저스틴 애니메이션 이제 곧 겨울방학이라고 들었어요, 학생들은.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꿈이 많을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성인이라도 이렇게 저스틴을 보고 나면은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 맞아 난 예전에 그랬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럼 형식 씨 잠시 옆으로 모셨다가 저희 여기 무대 정리되는 대로 해서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왼쪽부터, 저희 가운데부터 보고 이렇게 시선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. 조금만 틀어서 오른쪽 기자님까지 같이 와주세요. 네, 저희 형식 씨 저희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사를 같이 좀 할게요. 개인적으로 매선 드레스가 짱인 것 같아요. 네, 이 포즈, 멋진 포즈로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른쪽으로 조금만 시선을 좀 옮겨볼까요? 네, 형님 고맙습니다. 예, 오늘 인사 네, 저희 오늘 저희 영화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개봉은 12월 31일입니다. 개봉 전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것으로 기자간담회